뭐 우리가 또 모인 거야. 어, 근데 여기 새로운 얼굴도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 또 누구야? 안녕하세요. 이 아들 뻘은 누구니?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선생님? 저요? 네. 저요? 네. 장주혁이라는 총각이세요. 아우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몰라? 네, 전 처음 뵀습니다. 아유, 어릴 때 12살부터 신 받아서 할머니한테 곧바로 받아서 대만 신할머니. 어, 여기는 유재석이 정확하게 언제쯤 결혼한다까지 맞췄거든. 이야.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빠르면 3년, 5년 안에는 분명히 결혼할 건데 여성의 기운이 말하는 직업이다. 아. 어, 그 대신 아나운서. 아나운서, 이야. 꼭 집어셨네. 유재석이 의외했어요. 아, 나는 아직까지 결혼설이. 아니요. 그때가 되면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거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적중했어. 유재석 씨한테 그 이후에 연락 없었어요? 방송을 우연찮게 나고 스탯에서 스쳤어요. 그러더니 어? 결혼설 맞힌 선생님. 이렇게. 기억하시구나. 왜? 워낙 유명했던 분이라 나랑은 기도도 가고 그랬거든. 그럼 진짜 정 많고 마음 따뜻.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이쁜이 누구야? 하지 마. 아 이쁜아 네. 누구야? 저는 한시연입니다. 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아니 얘는 왜 나와서도 이러니? 이 자랑 조금만 해봐. 어? 아유 자랑할 게 뭐 있어야지. 저기 계룡산에서 그냥 돗 닦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시연이 특징이 전생을 봐. 아니 뭐 그쪽으로는 굉장히 명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임쌤의 전생이 궁금한데. 우리 저기 덕영쌤은 남자아이 영적인 나이가 한 살로 저는 그렇게 봐요. 남자였고? 남자. 그럴 때문에 거짓말 할 줄 모르고 딱 잣대를 잡은 거 그것뿐이 모르고. 숨길 줄 모르고 갓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맑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네. 좋게 말하면 네. 어, 영이 맑고 순수하고 거짓을 모른다 네. 나쁘게 말하면 철들려면 앞으로 멀었고 해는 일에 늘 허점이 많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어린애 같으니까 뭐 이런 거고. 자 아들 유용감하다. 우네. 이 센터에 왔다는 거야 지금. 안 쫄고 왔니?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대만신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이제 6년 차 이제 애동 이제 풋풋한 6년. 이런 것도 접해보고 저런 것도 접해보고 그러고 싶어서. 야 6년이 무서울 거 없을 때다. 그냥 뭐든지 다 신령님이 해결해주고 뭐든지 다 신령님 뜻대로 될 거 같고 6년 땐 그렇잖아. 점은 옛말에 네. 애동이 때 점을 보고 네. 굿은 무궁무당한테 굿을 하고 있는데 굿도 애동이한테 와서 하자고요. 아니 야 그렇게 따지면 점사도 묵은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어. 그렇지. 나는 갈수록 연금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응? 이놈 새끼 어디서 기어오르려고. 야 근데 우리 남군 너도 이제 구만신 돼간다. 왜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그래. 야 연계짓 하지 마. 어서 기어오르려고. 한 잔 술에 녹아나는 인생 얘기를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올까? 난 떨려 진짜로. 아니 짬밥이지 왜 떨려? 예? 왜 떨려 짬밥이지? 아니 거짓말이에요. 어? 그치? 애정이지. 아니 이 심장을 만져보라는 소리도 못 하게. 아니 근데 남자라니. 어? 어? 아니 심장을 이렇게 만지지 어떻게 해피를 이렇게 만져? 참 야하네. 아니 그만 신 더럽게 야하네.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어머?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어머?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어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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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될까요? 아, 네, 네, 선수. 아, 운동하시는 분. 스케이트 하시는 분. 네. 무슨 조카를 함부로 막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방금 세졌다. 저는 좀 살아나가지고. 사라져서 됩니다. 눈에 조금 살기가 있어요. 내가 좀 살짝 살지 못하면 답답하고. 싶다고도 욕먹었다. 네. 대득 빠졌어. 제가 양육비를. 안녕하세요. 저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동성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우리는 그냥 무속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 네, 네, 네.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그냥 2002년도 그때 오노라는 선수한테 현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뺏겼던. 네. 이런 괴 다시 이렇게 복원되진 않았어요? 네, 안 됐어요. 네. 그때 난리였지. 혹시 발 이렇게 확 앞으로? 아, 네, 그때는 이제 98년도 나가노 올림픽 때 제가 이제 오,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그거 딱 기억해요. 네. 진짜 그거 아니면은 네. 은메달이죠. 그쵸. 네. 근데 발 하나 차이로 그래서 네. 초수로 따지면 0.053초. 네. 순발력이 좋으시다. 네. 우리는 썰매나 타봐서도 스케이트는. 우리, 아니, 진짜로, 우리는. 아니, 왜 날 쳐다보면서 우리라 그래. 나 좀 젊게 놔둬. 누이. 아유, 왜 그러죠? 롤러 스케이트는 많이 탔어. 놀랬어, 롤러 스케이트. 나는 썰매나 타봤어. 근데 어쨌든 잘생기니까 좋네. 아니, 연예인인 줄 알았어. 잘생기면 다 좋아. 아, 갑자기 화색 돌라 그러다. 갑자기 술 땡기시죠? 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네? 아, 네. 반갑고.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만신포차 화이팅. 화이팅. 김동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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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김 선수 온다래 해갖고. 드시죠, 드시죠. 네. 아, 젓가락. 네. 근데 앞사람은 좀 있어야 되죠. 제일 앞사람. 어르신이. 여기요? 제일 어르신이. 여기 앞사람 없어요. 우리가 어르신이. 앞사람. 제일 어르신이 여기인가요? 어머. 야, 네. 아니, 여기. 누이, 누이. 아니, 여기가 제일 누이예요. 누이. 왜이래? 왜이래? 네. 여기 있다. 어머,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또 이쪽도. 아유, 이렇게. 또 한 입도 튀겼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 마디씩 이미지 점서 그냥 한 마디씩 방어를 좀 흔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마디야. 아유. 아니 방어 짬밥이 몇십 년인데 왜 이래? 사라져서 고맙다. 사라져서 고맙다. 인간 때문에 발전을 지켜준다. 자, 우리 따끈따끈한 외동이. 제가 봤을 땐 눈에 조금 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제 교류를 하실 때 조금씩 트러블이 있지 않나. 네. 근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일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조금 접근해서 새로운 운기가 들었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좋은 운기가 들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 네. 나는 솔직한 얘기로 네. 너 이 새끼야 너무 잘난 것 때문에 어? 네가 짚어볼 거 안 짚어보고 조심 덜 했어. 좀 이렇게 야단치고 싶어. 그리고 너 지금 사는 게 이게 뭐야? 어? 이게 너야? 너라고 생각해? 막 이런 야단치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네. 확 와닿네. 세다. 혼날 게 많아, 아, 진짜로. 네. 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네. 술이 있고 먹을 게 있으니까 네가 아주. 근데 나는 아까 그 말 와닿는다.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있는 거가 장했어 이 소리가 굉장히 와닿는다. 그 진짜 그런 거 같아. 그 진짜 최고 말인 거 같아. 아, 살아있었던 게 용하다. 저 그 말에 살짝 아까 울컥했는데요. 제가 2월 달에 약간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시도를 했었어요. 내 인생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막 안 좋게들 이제 보시니까는 그냥 그런 악성 댓글 같은 것도 견디기 너무 힘들었고 그랬었는데 그 말이 딱 와닿았더라고요. 네. 아니 마음이야 이해하지. 솔직히 뭐 우리가 당사자가 됐어도 진짜 버티기 힘든 세월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살다 보면 똥도 밟고 뭐 자빠지기도 하고 여기는 다 편해 보여. 안 그래. 네. 이러고 웃고 있는 거는 이제 더 좋은 날이 있을 게다 생각하고 이제 웃고 있는 거지. 다 까보면은 다 하나씩은 있어. 아, 그럼. 그 과거의 선수 시절 때는 너무 화려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조금 한번 만신님들한테 좀 이렇게 미래에 뭘 해야 하면 좋을까 좀 조언 좀 들으러 왔습니다. 잘 찾아왔습니다. 잘 하셨네. 딱 그런 집이야, 이거. 딱 그런 집이야. 네. 복채는 준비하셨어? 제가 이거 오늘 드시는 거 제가 오늘. 네, 감사합니다. 잘한다. 아니면은 저기 주소 주시면은 네. 과일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장치로 네. 카드 평말 안에 이제 우리 김 선수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한 세 가지 질문을 썼는데 여섯 명인데 세 가지 문제 두시 두시 같은 걸 뽑겠지. 그러니까 같은 질문에 두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지. 자 우리 제일 어린 애동이부터. 또 우리 반짝이 최별 씨. 오늘 반짝이 너무 얌전 떤다. 잘생긴 남자 같다. 뽑아. 제가 뽑을까요? 자, 제 앞에 거. 뽑으시오. 아이고 찬물 다 내가 그래 오라 해야죠. 그럼 어린 내가 뽑을게. 아, 그럼 내가 뽑을게. 자 봅시다. 갑자기 나는 뭐야? 뭐야? 난 이거 과일 가게야. 과일 가게야. 배드파더스. 나는 최순실 조카야. 아니 근데 이거 딱 뽑자마자 참 나는 이 상황에도 내가 네네. 팔자가 세다란 걸 내야 돼. 아이고 태순이 조카를 근데 함부로 막 말하고 이러 되는 거야? 이 방송 세졌다. 내가 봐도 좀 키워드가 셉니다. 너무 센데? 잘하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해줘. 그때 이제 국정농단 사건 있었을 때요. 그 동계 영재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랑 그 최순실이 만들었다고 이제 그 최순실 조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법정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니까는 위증죄로 이제 형사소송을 걸었죠. 그러니까 그게 잘 되겠냐 안 되겠냐는 질문인데 네. 그 이제 결과가. 네. 그럼 어떤 거를 갖다 지금 다 덮어씌운 거예요, 자세히? 그 동계 영재센터라는 거를 제가 최순실한테 가서 이런 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식으로. 네. 아.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스키 선수로 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계획이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스키로만은 그 사단법이라는 게 잘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라에서 뭐 메달리스트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동계 종목으로 합해서 가자. 그 대신 네가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 한 3, 4명을 이 사진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게 이름이 필요했던 거네. 이름이 필요했던 거네. 그렇죠. 금메달. 네, 왜냐면 사단법인 나오고 정부 돈을 이제 후원받을 건수가 있어야 되니까는
메달리스트가 포진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나라에서 돈을 더 쉽게 혹은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인정하게 줄 수 네. 그럼 장시호 씨랑은 네. 모르는 사이예요? 어, 알죠. 장시호랑은 어떤 이제 어떤 사이였어요? 대학교 때 한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던 네, 그런 사이였고 그러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각자 이제 결혼을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영재센터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한테 SNS로 연락을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한 4, 5년 만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최순실 집에 네. 살았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아,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도 이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짐을 다 싸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얻으려고 이제 알아보는데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자기 이모한테 얘기할 테니까는 거기에 짐 갖다 놓으라고 집 얻을 때까지. 그래서 한 3주 정도? 또 그때 저는 이제 코스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방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한 거기서 잔 거는 일주일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은 예리하게 그런 것 같아. 본인 자체도 이런 어떤 여자라는 거, 네. 친분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농간에 같이 합쳐졌나. 사실은 그런 시선으로 볼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거기서 이거를 약간 언론화를 시키려고 이 영재센터에 대한 사건에서 장시호랑 저랑 사귀었다라는 식으로 근데 저는 솔직히요,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는 되게 좋은 제안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럼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요. 뭐 돈을 이런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그 어린 친구들이 스케이트를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꿈나무서부터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만들자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것만 들었을 때 되게 좋은 그치. 거예요. 네. 그 언론에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네.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너무 억울했죠.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에 1등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편파 판정으로 메달을 뺏겼잖아요. 네. 그때만큼 너무 억울했어요. 난 아닌데 언론에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으니까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디다가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때보다 더 억울했겠네. 네. 왜냐하면 그때는 편들어주는 우리나라라도 있었는데 네. 기자분들이 인터뷰하자고 해요. 그래서 사실대로 다 얘기해요. 그렇게 써주질 않는 거예요. 네. 아니 물론 이게 굉장히 이게 다 진실이면 억울한데 잘 짚고 신중했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최순실 조카 사건 지금 저 위증죄로 네. 걸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된다 안 된다. 자 하나 둘. 셋. 아, 참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난 괜히 미안하다 야. 아니 괜찮습니다. 네. 난 괜히 미안하다 야.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자 우리 반짝이 별이부터. 좀 어렵긴 했어요. 네. 어렵긴 했고 솔직히. 그 좋은 취지에서 네.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려고 한 걸로 보여요. 본인은 또 인간의 배신 구설이 항상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람을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결과는 좋게 끝날 것이다 라고 저는 승소한다. 감사합니다. 봅니다. 네. 좀 힘내시고 기운 네. 내시고 앞으로는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네. 너무 희망적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별이가 저렇게 그냥 그렇게 훈훈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니 지금 하십시오. 내가 파란기 부정기를 들은 이유는 네. 이 싸움에 지치지 않을 정도로 네. 본인이 지금 그렇게 모든 에너지가 가득 차 있진 않아. 모든 에너지가 가득 차 있진 않아. 지금 내 자체가 힘들어 너무. 네. 하루하루가 버거워. 본인한테 뭐 소송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플러스가는 안 보여. 하지만 열심히 살면서 내가 진짜 억울하고 내가 밝힐 건 이제라도 큰소리 내서 밝히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어떤 삶의 계기가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건 크게 얻을 것 같아. 국민들도 그래 억울했구나 이것만 알아줘도 네. 그렇다면 나는 그것만큼 큰 수혜가 어딨나 싶어. 비록 법정으로 뭐 결과는 이렇게 얻었지만 그래도 이 자체가 헛것은 아니고 더 큰 걸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난 말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진짜 힘내주고 싶다. 오, 파이팅.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드 빠더스. 아, 네. 제가 양육비를 한 달에 300씩 줘요, 아이 두 명한테요. 근데 합의 이혼을 했어요, 저희는. 근데 많은 분들이 법정에 가서 판사가 300을 줘라라고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 둘이 300을 달라고 하니까 저도 그 합의서에 그냥 줄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사인했어요. 제 없는 자리를 어떻게든 그런 금전적으로 좀 보상을 해주고 싶으니까는 뭐 그 줄게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일을 하나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10개월까지 제가 이리저리 좀 금전적으로 이제 빌리고 갖고 있던 돈 해서 맞춰주다가 이제 못 줘가지고 그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제가 26번째 아빠로 올라가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고 있는 네, 못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배드파더스로 인해서 누가 저한테 아이를 맡기겠어요. 배드파더스인데 스케이트 코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배드파더스인데 우리 애는 잘 가르칠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겠다. 진짜 그러겠다. 아. 진짜 그러겠네. 야, 꼬여도 되리 이런 구슬 좀 하세요. 진짜요? 네. 제가 잡두 탄 지가 한 그래도 20년. 저 잡두 20년 스케이트 날. 스케이트 날. 나 이렇게 이순이나 어머나 그랬었네. 저는 이제 배드파더스가 언제쯤 그 26번째에서 좀 내려올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솔직히 사지가 죄송해요. 네네네. 멀쩡하시잖아요. 네, 멀쩡해요. 근데 그 돈을 못 줬다는 건 혼나야. 아, 그렇죠. 네, 혼나야겠죠. 혼나야 돼. 근데 제가 이 돈을 못 줬던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저희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심장하고 신장이 안 좋으셔서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세 번씩 하시고 그리고 와, 지겹다. 장애인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직장을 가지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저랑 재혼한 친구랑 친구의 딸이랑 저희 어머니랑 저희 형이랑 저랑 다 같이 살게 됐어요. 아, 네. 그리고 겹친 데 겹친 게 네. 아니야. 부안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그러면 네. 경제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라는 거지? 내 새끼들한테. 저의 경제 상태는 솔직히 이혼할 때 각자 명의권은 각자 가져가기로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때는 이제 한국 사람이었는데 가서 미국에 저희가 5년 있으면서 시민권으로 바꿨어요. 아이 엄마가 네. 자동차 같은 거 뭐 모든 대출 같은 거는 제 명의로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는 외국 사람이니까 다 제가 안고 온 거고 네. 그리고 뭐 집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아이 엄마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은 다 가져간 거고 네. 산 넘어 산이네. 네. 들어보니까 그냥 지옥이다 그냥 삶이. 그리고 작년 여름에 지금의 와이프만 알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까지 들어갔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제가 조금씩이라도 갚아내고 개인회생 하려고 변호사랑 얘기했는데 변호사가 파산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파산 신청으로 가자고. 나는 속이 답답해 죽겠어. 이거를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배드파워스 누구누구야? 나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네. 네, 보충을 해드리면은 아 작년 10월에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출연 제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혼했으니까 이혼한 남자와 여자잖아요. 근데 저는 했는데 여기가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재혼해도 될까요? 라는 코너 속의 코너로 가자. 촬영을 했어요. 7회까지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1회 출연을 나갔었는데 이 배드파더스에 있는 그 회원분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 방송국 앞에서 시위하고 이러다 보니까 1회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 미리 거기서
어느 정도 선 지급을 해주셔가지고 그 받은 돈을 다 양육비로 줬어요. 천만 원을 입금을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벌게 해주면은 양육비는 준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돈 벌 수 있는 길을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양육비는 달라고 하면은 저는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되냐는 거죠. 솔직히 네.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심각하게. 네. 그럼 지금 모든 어떤 재정 관리는 지금 현재 와이프께서 다 현재 와이프가 네. 지금 저희 집에 돌아가는 모든 돈은요 현재 와이프가 하는 과일 그 판매업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양육비 조정 신청을 좀 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이제 모르는 거고. 조정을 얼마로 지정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40만 원 각각 40, 40씩 했어요. 40, 40, 80을 주겠다? 네. 근데 그거는 월... 신청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줍니다가 아니라 그게 주고 싶다. 아니죠. 제 사정은 이렇습니다. 내 주머니 사정이 네. 이러니까 네. 아예 안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지킬 네.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싶다는 네. 거지. 왜냐면 배드파더스에서 전 빨리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든 해야 되니까는. 그러면 지금 줘야 될 돈이 한 4천? 뭐, 넘어요. 네. 5천 가까이? 아니요. 한 300씩이니까 뭐 조금만 쌓여도 금방 1년 반 1600이잖아. 1년 반 거진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2년 네, 가까이 되면 6천 네, 정도. 6천. 배드파더스를 면할 수 있냐 마냐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좀 화가 나 가지고 네. 좀 화가 나 가지고 네. 하지 멀쩡하시잖아요. 누가 따라도 할 생각 안 하세요? 본심, 아빠의 저도 본심. 솔직히 그 아들, 딸 정말 애들이 어릴 때부터 거진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친구같이 또 아들은 지내기도 했었는데 아들을 못 보고 딸을 못 보는 거에 대해 되게 가슴에 미안함도 있고 가슴도 아프고 양육비를 떠나서 아이들이 저한테 온다라고만 하면 전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거든요. 저기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외남된 말씀이지만 지금 같이 사시는 그분은 네. 그걸 그냥 그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집 사는 것도 월세고요. 어머님도 있고 형님도 이 병원비도 어느 정도 서포터를 해야 되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너스 날 때가 더 많아요. 지금을 꾸려 이 가정을 꾸려 나가는 거에 대한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했던 난 이게 궁금하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양육비를 다 지급을 하고 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해야지 이제 배드파더스에 올라가질 않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송이나 강연 혹은 코치로서 다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분이 냉정하게 왜냐면 한 사람이 새롭게 살고 싶다잖아. 어저께까지도 과거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 냉정하게 점수를 내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되게 야단쳤는데 또 빨간 게 보인다. 나는 왜네? 아니 왜냐면 먼저,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전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네. 간단하게 전생을 봤을 때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근데 영적 존재가 근데 영적 존재가 한 살짜리 여자 아이입니다. 그 때문에 성격이 욕심도 많고 솔직히 가져야 되겠다 싶으면 근성도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도 근성이 아주 강하답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격이 순수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거고 전생에 여자로서 되게 멋있었어요. 폼생폼사. 예, 그리고 남자를 많이 울렸답니다.
남자를 많이 울리고 건드리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현생을 살면서 자살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힘든 고비를 겪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여서 이번 생에는 남자로서 정말 갈등을 많이 하는 삶을 살고 지금은 이제 해탈을 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네. 지금 42이지만 만 40년 만에 해탈이 되니까 올해 넘겨서고 나면 내년에는 정말 빛이 나실 거고 지금 사는 여인도 행복하셔야 되겠지만 네. 아이들이 행복해야 돼요. 내 자식, 내 네. 친자식이 그것을 선생님, 해내게 될 거라고 선생님, 봐요. 선생님, 네. 저도 그런 전생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전생에 뭐 약간 그런 거 없어. 갑자기 언니. 나 언니? 어? 저는... 남군. 파랑색 깃발 네. 들었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을 하고 싶고 현실적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파랑색 깃발을 들었는데 그 배드바더스 카페에서 26번 아빠, 나쁜 아빠 네. 벗어나기는 힘들 거겠죠. 그렇죠. 네. 2시간, 3시간 알바를 하고 투잡을 한들 뭐 수백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내년 43살, 네. 또 내년에 또 3대란 말이지. 43, 44까지는 네. 곧 이 악물고 죽었다 생각하고 나 죽었어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2, 3년 못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네. 그죠.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내 새끼를 내 자식을 지킨다는 아버지의 마음 심정 어떤 그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주변이 다 바뀌지 않을까 조금씩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시다. 올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시다. 올시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주. 이 사람이 이 맞은 거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물복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키워드가 과일 가게인데. 저랑 이제 어려울 때 만나서 같이 이제 과일 하면서 간간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사장님이 계세요. 과일 가게 대표님. 네, 저의 이제 아내가 되는데 여기 와 계세요. 여기 와 계세요. 네, 그래서 같이 좀 네, 좋은 말 좀 듣고 싶어서 좋은 기운 받고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쁘시다. 와, 저건 사랑의 용기야. 사랑의 용기야. 저희 와이프 겸 저희 이제 대표님, 사장님. 네, 사장님. 과일 가게 네. 사장님. 대표님. 네. 네. 근데 궁금해. 네. 두 사람이 그 어차피 만날 때도 좀 시끄러웠을 때 아니야 이미? 저 시끄러워. 네.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네. 원래 어릴 때 알았어요. 저희가 아기 때? 네, 20대 초반 때. 이제 서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혼을 하고 제 친구가 어떻게 둘이 연락을 주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때 민정이도 이혼해서 혼자 있어. 한번 만나볼래?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치? 어릴 때는 정말 잘 나가는 김동성이었는데 10년 뒤에 다시 본 김동성은 정반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돼 있지?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하면서 아 그럼 내가 다시 좀 풀어봐야겠다 이 사람 인생을 그러니까 좋아했으니까 그랬겠죠. 솔직히 처음에 좋아했던 게 끝까지 좋아하게 된 거네. 정말 힘들었을 때 공황장애 오고 대인기 피증 오고 막 매번 수면제 먹고 잘 때 이 친구가 옆에서 좀 많이 지켜줬어요. 그때는 뭐 연인 사이도 아니었는데 수면제도 이제 못 먹게 막 하고 서포트를 해. 네 그리고 이제 밥도 이제 좀 차려주고 맨날 일어나면 뭐 술 먹고 밤에 수면제 먹고 이러니까는 저를 이제 좀 케어를 많이 해줬죠. 근데 진짜 너무 폭탄 같은 남자를 만났잖아. 네. 너무 힘들어. 네. 우리가 얘기만 들어도 이 사람 인생을 들어보면 숨이 차. 네. 그 차 팔자인가요? 그 차 팔자인가요? 말대로 뭐 사람은 만나야 될 사람 꼭 만나잖아요. 근데 운명으로서는 팔자라고 생각을 해야죠. 진짜로 매력이 알고 싶은 거야. 뭐에 저렇게 이걸 다 아는 정도의 매력이 뭔지. 아, 매력이요? 이 남자가 뭐 밤이 끝내준 데다. 밤이 끝내준 데다. 코가 크잖아.
얘기 좀 해도 돼요? 그거는 뭐 상관없고요. 아, 상관없어요. 그것도 얘기 좀 해도 돼요. 뭐. 허벅지 자꾸 사람들이. 아, 허벅지 때문에 막 되게. 허벅지 때문에 막 되게 정력이 세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센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코하고 귀를 저 뭐야 허벅지를 그거라도 하나 살려놓지 그걸 맞아주게요? 그걸 맞아죽이고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건 아니고 가까이서 보면 되게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되게 진실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천일 거짓말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 요럴 땐 조금 거짓말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는 심지어 한 살짜리 애기 그 저 거짓말을 못하는 게 나 진짜 애기 제 막내 아들 같은 느낌 눈에 콩깍지가 씌었네 맞아 저는 두 분이 똑같은 질문이네. 이 장사랑 사업이 네. 잘 될까요? 네. 향후 3년만 놓고 봅시다. 향후 3년 동안 잘 될까요? 아니면 3년 있다 잘 될까요? 이건 부죠. 어?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좋은 거. 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아, 진짜. 나는 빨간 길을 뽑은 거는요. 네. 사실은, 김동성 씨 운보다는 와이프 운이 더 세요. 와이프 운이 더 세요. 근데 또, 42살이 잔나비띠잖아요. 네. 잔나비띠가, 원숭이가 잔나비띠라 그러잖아요. 네. 잔나비띠가 뭘 좋아해요? 과일이요. 바나나? 바나나를 좋아해요. 그리고 본인 사주는 물과 진이 잘 맞는 사주예요. 그리고 특히 와이프 때문에 아까 인시라고 했잖아요. 인시 여인 때문에 운기가 나한테 바람막이도 되고 또 내가 어떤 거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것을 시행착오가 뭐든지 안 하려고 인시 여인 때문에 잘 된다. 감사합니다. 그 대신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고 경고망동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사실 김동성 씨를 봤을 때 고등학생 그 모습부터 그려졌거든요. 근데 16, 17, 18, 19 뭔가 굉장히 풍지풍파가 굉장히 많았던 뭔가 학창시절 네. 이런 부분부터 먼저 비춰졌어요. 근데 초년풍파가 있으면 중년, 후년 이러면서 점차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네. 사실 이제 42살이시잖아요. 네. 삼재가 꼈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그런 운기가 조금 보이는데 저는 이거 말고도 한 두세 가지가 더 보여요. 저는 이거 말고도 한 두세 가지가 더 보여요. 사업적으로 내가 조금 추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이 한 두세 가지가 조금 더 보인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올 하반기부터 봐요. 그래서 올 하반기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 2월 뭔가 제한수예요. 내가 먼저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업을 좀 추진하는 부분들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운기라고 하시니까 둘이 상의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 지금 약간 소름 진짜 지금 그게 살짝 있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SNS로 이제 홍보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과일만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했었는데 이제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나요? 네. 그런 공동구매 같은 다른 제품들, 뭐 네. 화장품이면 화장품, 가전제품 가전제품 오히려 역으로 좀 이렇게 같이 공동구매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과일뿐 아니라 지금은 먹거리, 뭐 밀키트서부터 화장품서부터 여러 가지들을 그렇게 지금 판매를 근데 그 운기가 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뭔가의 재주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가시면은 금전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럼 오빠 벗어날 수 있어. 벗어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여기 왔으니까 네. 어렵게 왔으니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뭐
여지껏 물어본 건 아니고. 아, 번외 질문. 네, 번외 질문. 하나만 받아주겠어. 저희 둘 다 살면서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다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정말 백년회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좀 봐주셨으면 하고. 궁합을 봐달라 그러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남녀궁합. 네. 제가 보는 남녀궁합은 두 분이선 굉장히 잘 맞아요. 두 분이선 굉장히 잘 맞아요. 잘 맞고 아내분 네. 같은 스타일은 오히려 이 남녀의 기운이 좀 바뀐 듯 보여,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오히려 털털하고 네, 꼼꼼하면서도 본인은 오너의 기질을 더 갖고 있는 그래서 직장 생활보다는 내 사업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분 같은 경우는 대주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나셨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운을 내 아내분한테서 그 기운을 내가 받음으로써 네.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났다고 전 봐요. 감사합니다. 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둘 다 겪을 거 다 겪었어. 이미 이제 더 슬플 것도 없고 이제 놀랄 일도 없다. 잘 될 게 많이 보이니까 대신 한 가지 이제 권고덕담이다. 니들이 계속 끝까지 사는 나는 모든 게 재산도 물러나고 할 거야.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너 없으면 못 살겠다는 마음이 너만 아니면 진짜 살겠다는 마음으로 변하는 게 남녀잖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헤어지지 마. 그러면 갖고 싶은 거 다 얻어. 내가 보기에는 47. 그때 되면 모든 게 평탄하고 금전세. 괜찮아. 올시다. 그거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니까. 아, 나 괜히 나한테 욕만 처먹고 그런 건지 내가 오늘 진실을 좀 풀 수 있는 자리가 된 건지 알고 싶네. 우선은 제가 어디 가서 하지 못했던 상담 네, 뭐 정신과 병원 가서 해야 되는 대화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속 시원히 대화를 해서 편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운동만 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혼도 내주시면서 타일러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저한테 있어서 다시 한번 김동성이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사세요. 힘내시고 대박 나세요. 이들은 헤어지면 안 돼. 네, 그렇죠.